위원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일단 저는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소 벤처 기업부의 빅3 분야 혁신, 성장 그런 지원 기업입니다. 일단 바이오 리더스 관련해서는 오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일단 이 구조 자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거지만, 일단 TCM 생명과학이 일단 코로나19 진단 키트와 관련해서 1,560억 원 규모의 이제 진단 키트를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일단 오늘 상가에 달성을 한 넥스비티, 뭐 저도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지배구조 자체가 TCM 생명과 그 위에 이제 최대 주주가 넥스비티이고, 그 위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라는 종목군이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관련해서는 최근에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FDA 인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대감에 올라간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얘는 진단키트와 관련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바닥 구간에서 노려볼 만한 충분히 상승 여력도 많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목표가 오늘 매수가 종가 자리가 9,200원인데 일단 목표가 자체는 10,000원, 11,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중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일단 단기 수익 관점에서는 1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8,500원, 오늘 봄에서 중간 봉자리인 8,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표가가 지금 살짝 수정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11,000원, 12,000원까지도 천천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바닥 구간이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